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연못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서 낫는 사람을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스스로 움직일 기운이 없는 병자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연못이 동하기만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죠. 이 정수기 커버 이 부분을 비트로 이렇게 내리면 스프링 개념으로 있어갖고 이렇게 탈착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빼놓고요. 순조한 촬영 진행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수기 필터들을 이렇게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필터들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뭐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이 필터는 필터를 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남바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필터가 3개가 들어가는 정수기가 있고 또 4개가 들어가는 정수기가 있는데 저희는 4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필터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왼쪽으로 있는 게 1차 측, 요게 가운데 있는 게 2차 측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이제 새로운 필터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원래 이제 여기다가 수도에서 직수입돼 갖고 2차 측에서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한 적어도 3 내지 4분 정도 물을 충분히 뽑아내야 특히 1번 필터하고 4번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커먼 물을 이렇게 탄소의 어떤 물을 이렇게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안에 수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콕이 있죠. 이렇게 1차. 자, 왼쪽을 1차 측이라고 그랬죠. 1차 꽂아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2차에서 제 2번 번호 2번이죠. 2번을 꽂아 주는데 요 2차 측하고 2번의 1차 측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그냥 바로 꽂아 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은 구입하셔 갖고 사면 되고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호수도 메타 단위로 구입해 갖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제 3번 꽂아 주죠.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연결을 해야죠. 2차 측에서 3번은 기존에 있는 우리 정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당근에서 6만 원에 이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5만 원에 또 이렇게 주셔갖고 만 원을 깎아주셔가지고 단계의 필터 고정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을 때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갖고 뭐 이렇게 묶어놓고 아주 좀 조잡한 모습이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묶을 필요는 없는 이유가 네.
보세요. 4번 필터잖아요. 4번 필터를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각 필터마다 사실은 요 부분이 이렇게 커버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빼고 버리기도 하는데 굳이 버릴 필요 없이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미리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살살 이렇게 살살 하면은 다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 이제 길이를 이렇게 측정해 갖고 자 길이를 측정해 갖고 여기 이렇게 좀 커팅을 합니다. 커팅하면 이제 눌림 현상이 있어 갖고 이러면 끝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되도록 살살 눌러주면 PVC이기 때문에 그 코기 이렇게 기역자 부분이 있고 일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로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일자 꽂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꽂아주면 3필터 2차 측에서 4필터 1차 측으로 들어가죠. 정수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수기로. 이렇게 정수기로. 기존에 이제 그 4필터 2차 측에서 그 물탱크 쪽으로 가는 선이 이거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한번 이 호수하고 콕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클립을 껴갖고 이렇게 해갖고 쭉쭉 밀어내면은 이게 살살 빠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걸. 빠졌죠? 이거를 가져왔잖아요. 쭉 내려와서 여기다도 기역자보다는 여기 일자가 좋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네, 꽂아갖고 여기 4필터 2차측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은 뜨겠죠? 그러는 가운데 자, 이 끝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됐잖아요. 끝부분이. 이제 길이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를 절단해서 여기다가 기역자 콕을 꽂으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부 커버를 덮고 여기 부분 또 꼭지 그 부분에 이제 원수 밸브가 있을 겁니다. 그 원수 밸브를 열면은 물이 그 호스를 통해 갖고 이제 이 필터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정수기 탱크 안에 물이 고여지게 되지요. 이렇게 물이 다 고였을 때에 나중에 스위치를 키면은 온수도 뜨뜻하게 마실 수가 있겠지. 예. 오늘은 이렇게 정수기 필터 교체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샬롬. 바람을 보다가 덧없이 가야만 하나. 바라만 봅니다. 몸은 야위어 가고 인생은 저물어 갑니다.
잘못이 천번을 동해도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저 바라만 보겠죠.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네. 그분이 나를 보셨네. 낮고자 하느냐 하셨네.